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문벌 귀족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고려시대가 이제 처음에는 호족들이 이를테면 이제 왕권과 좀 대립적 관계죠, 원래는. 그런 것인데 이 통합 노력들 속에서 이제 중앙의 관료로도 녹아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이 좀 시간이 흐르고 체계가 좀 잡혀나가면서 고려시대 이제 그 호족에 이어서 통치를 담당했던 대표적인 사람들로 꼽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문벌 귀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벌 귀족이다 라고 하고요. 이 문벌 귀족은 지방의 호족 출신과 신라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 정계로 진출하면서 문벌 귀족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 호족하고요, 신라 육두품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육두품 계통도 여기에 끼어 들어왔는데, 신라 육두품, 우리가 신라 사회에 이 역사의 전개 속에서 상대, 중대, 하대 나누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왕의 권한이 강화됐을 때 육두품도 같이 좀 이렇게 성장했지만은 귀족들이 다시 성장에 들어올 때에는 그럴 때에는 또 이제 육두품들이 뒤로 밀리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라 하대로 오면은 귀족들이 다시 또 이렇게 힘을 얻어가면서 그러면서 육두품들이 쭉 이제 뒤로 밀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외됐던 육두품들이 고려가 건국되면서 고려 문벌 귀족으로 싹 흡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 호족과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 정계로 진출하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만들어졌다, 이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이제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음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한 방에 다 능력 위주로 관리들을 선발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방식에서 혜택을 누리던 자들이 이것을 쉽게 포기할 리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음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있고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이 이를테면은 이제 그 자제라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뭐 사위라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와 음서, 실력으로 이제 과거로도 가지만은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출신을 따지는 거죠. 야, 너 뭐로 관직 왔냐? 음서냐? 이렇게 되는 거. 뭐 분위기 좀 알겠죠, 그죠? 이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여전히 이제 음서도 하나 이제 루트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음서가 이 문벌 귀족 사회의 일종의 하나의 이제 기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과전과 공음전을 받아서 경제적 기반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공음전 같은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음서 있잖아요, 음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문벌 귀족들의 대표적인 특권, 정치적 특권, 경제적 특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는 것이니까 꼭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가문으로는 경원 이씨 가문이 있죠. 이자 경원, 또 뒤에 가면 다시 또 여러 차례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경원 이씨, 이자경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이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경주 김씨, 김부식이 있습니다. 김부식. 김부식도 기득권층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언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문벌 귀족 사회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특권을 유지하는 기반이 무엇이었는지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자겸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자겸 다시 태어났네요. 경원이 씨 세력이 80년간 권력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딸을 이제 왕에게 시집을 보내죠. 시집을 보내는데 막 심한 경우에는 말이에요. 왕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모죠. 이모를 다시 또 시집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기 딸들을 막 이제 왕실로 들여보내면서 외척 세력으로서 그 권세를 유지해 나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원이 씨의 80년 권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종이 이제 이자겸이 너무 커가니까 이자겸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고 자 외척이고 장인이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이자겸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손을 잡았던 사람이 척준경인데 척준경은 나중에 이제 왕에게 포섭돼 가지고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결과로 이제 경원이 씨 세력이 몰락하게 됐고 문벌 귀족사의 붕괴가 촉진되어져 갔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 1000년의 가장 최대 사건이다 이렇게 꼽을 만큼 역사적인 평가를 아주 높게 이렇게 내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텐데요. 자 일단 또 이자겸인데요. 이자겸이 4대 외교를 수행했다. 금나라의 4대 요구가 있습니다. 그 4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게 이자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층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틀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4대 관계도 그냥 이렇게 맺어주고 넘어가고 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요 묘청이라든가 정지상 같은 인물들이 안 된다. 고려의 정신 자체가 뭐예요? 고구려 계승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 보니까 말이에요. 이런 4대 외교를 수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이것이? 자 그래서 서경으로 개경이 수도였던 것을 서경으로 천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왕건 때부터 평양, 서경을 굉장히 중시했다 그랬죠. 여기를 이제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이해를 했던 것인데요. 자, 이 개경 세력의 반대가 있었고요. 개경 세력의 반대. 왜냐? 이게요, 이들이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득권층은 자기의 경제적 기반 등등이 있는 이 도읍지, 수도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순간 변방 세력, 지방 세력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제 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찬성할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근데 개경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이 이때 보면 가장 힘이 센 이 아까 문벌 귀족 세력들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가지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큰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묘청이 서경에서 그러자 대위국을 선포를 하고 말이에요. 독자적인 국가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죠? 니네랑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막 단절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묘청이 서경에서 대위국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또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경파의 핵심 우두머리, 이제 아까 이자겸도 있었지만 나중에 또 김부식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삼국사기를 저술한 것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신라시대를 상대, 중대, 하대라는 식으로 나누는 것도 이 김부식, 삼국사기에 기반을 두고 그런 식으로 분류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경 중심의 이게 확실한 이 기득권층에 메인스트림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들의 사고방식은 신라계승의식, 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신라계승의식이 있다 보니까는 북진정책이나 이런 것들에도 동의를 별로 크게 하지 않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김부식이 묘청의 이 저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을 합니다. 김부식의 관군에 의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진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 서경 세력이 몰락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서경 세력을 이렇게 몰락시켰으면 문벌 귀족 사회가 특히 개경을 중심으로도 탄탄해질 것 같지만 그러지가 못했고요. 이런 어떤 이 갈등 과정들을 겪으면서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오히려 한층 더 심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느끼는 이런 분위기들도 형성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이자겸이란 이건 이제 내부의 문벌 귀족 내부에서
이를테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권을 갈아엎기 위한 그런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려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한 가지가 바로 북진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자경 같은 인물에 의해 가지고 사대 외교 같은 거, 특히 금나라다 그랬을 때 금나라는 중국 본류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던 자주적인 성향을 가진 석영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꼭 해보셔야 되는 게 바로 개경파와 석영파, 이 둘은 어떻게 나눠지는 것인지 그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인물로는 아까 개경파의 김부식 얘기했죠. 김부식 얘기했고, 문벌귀족으로서 사대주의적이었고,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진 게 많으니까요.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색채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에서 이제 사대주의 정책과 또 하나가 신라 계승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라 계승의식으로 보면 대동강 이북의 땅에 대해서 별 관심 기울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남쪽 지역에 기반을 두고 이 남쪽 지역에 여기 어떤 그 지금의 어떤 그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심 사상으로 이제 유교 사상이 있습니다. 유교 사상이 있고요. 주장은 이제 정권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는 것인데, 석영파는 좀 입장이 많이 다르죠. 석영파 같은 경우에는요, 묘청이라든가 정지상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신진 세력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에 메인스트림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요, 지방 세력가로서 소외를 받는 겁니다. 그쵸? 소외를 받고 이런 세력들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은 자주적이었고 진취적이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메인스트림도 아닌데요, 뭐. 근데 뭐 굳이 보수적일 필요가 있나? 가진 것도 없는데 보수적이다. 이건 되게 좀 희한한 거예요. 사실은 희한한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 이를테면은 자기의 어떤 지위나 상황에 맞춰가지고 계급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를테면은 뭐 다른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굉장히 가난한 극빈층인데도 투표하는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더라, 뭐 이렇게 분석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투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기가 메인스트림이 아닌데 마치 메인스트림의 편을 들어주면 그럼 마치 자기가 거기에 끼어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수화되지 말아야 될 것만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수화가 되기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런데 이들 석영파는 뚜렷했습니다. 자기네들 어차피 메인스트림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명분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북진정책과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묘청의 석영촌도 운동이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주적 전통사상으로 이제 무장을 했고요. 풍수지리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이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향후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풍수지리적인 관점도 바탕에다 깔아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석영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석영천도, 그리고 금국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요거의 금이요? 예, 요거의 금이요? 네, 요거 요 나라가 거란족, 그 다음에 금이요? 금이요? 예, 금나라가 여진족 이렇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금국을 정벌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이제 4대 외교를 금나라하고 맺는 거거든요. 이자겸 때. 자, 그래서 금국 정벌이 있었고요. 칭제 건원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황제로 칭하고 그 다음에 연호도 정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자주적인 색깔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는 아주 또 이것도 단골 메뉴가 되니까 잘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완전히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이 사건을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무신정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신정변이다 그러면 고려 사회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무신들에 대한 이 처우가 매우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 말이에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문신도 등장하고 무신도 등장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 전에 조선을 세우는 세력 자체가요, 이성계가 무신 출신이에요.
무신 출신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동반, 서반, 그래서 이제 양반이다 라고 해서 볼 때 한쪽이 이제 무신 세력들이 큰 기틀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데, 고려는 문벌 귀족 중심으로 통치 권력이 전반기 때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이 굉장히 무시당했다. 일종의 라임이네요. 무신들이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문벌귀족의 지배 모순이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숭문천무 해가지고요. 문신들을 숭상하고 무신들을 천시했다, 이런 말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무인에 대한 차별로 고스란히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불만들이 굉장히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의종이 말이에요, 이 파티를 연 거죠. 일종의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티를 여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 사건, 왜 원래 불만이 이렇게 막 누적돼 있는데 거기에 이거를 이제 감정을 건드려주는 뭔가가 하나가 송곳이 그냥 툭 찌르고 들어오면 그런 게 빵 하고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보현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요,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놀아야 되는데 뭐하고 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들한테요, 그 수박이라고 하는 무술 이 대회를 막 이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실수가 있고 막 이러니까 문신들이 그걸 막 비웃고, 그 다음에 저 품계도 낮은 문신이, 나이 어린 문신이 와서요, 이 무신의 빰싸대기를 날리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뭐 직급이 높고 낮음 이런 것들도 다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신에 대한 천시의 분위기가 분명하게 좀 존재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에는 말이에요, 이 보현원 사건에 이 무신들이 이런 일을, 이 모욕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죠. 분노를 하면서요, 으아, 이놈들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런 이제 마음을 먹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이때 보현원에서 반란이 일어나서요, 다수 문신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거기에 있던 문신들을 다 거의 다 제거하고 죽여버리고 의정도 폐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신의 시대가 오는데요. 무신의 시대는 달리 말해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합니다. 하극상의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하극상의 시대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신 자체가 그 사회에서는 별로 대우받지 못했던 세력이잖아요. 별로 대우받지 못했던 세력인데 이 세력이 집권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야, 이거 뭐 아무나 집권할 수도 있나 보네, 이런 인식을 주기도 했고요. 이들 무신들 스스로도 말이에요, 별로 개혁적이거나 이런 좀 세력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신들한테 억압을 받으면서, 야, 저 해먹는 건 문신들이 다 해먹는구나, 이런 이제 느낌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있잖아요, 자기네들도 집권을 하고 나니까 자기네들도 뭔가 해먹을 거리들을 자꾸만 찾고, 오히려 진짜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더 악독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들도 지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정중부, 경대승, 의민, 그 다음에 최충원,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에요. 요 이제 하극상의 반란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상관 출신인데 막 가서 제거하고 내가 막 최고 권력자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극상의 시대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자, 이 인물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최충원입니다.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요, 봉사십조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었고요. 교정도감을 통해 가지고 교정도감을 중심으로 이 정치 권력을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교정도감이 최고의 권력기구로서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방을 설치를 했는데, 도방은 원래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그런데 이 도방을, 사병 집단인 도방을 확대 실시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 있죠, 최후가 설치한 삼별초 있잖아요, 여기랑 같이 도방이 이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충원 이후에도 최후 같은 경우에는요, 정방을 설치하고 정방에서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신들이, 무신 집권기에는 문신들이 또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신들의 머리를 빌린다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문신들을 어떻게 보면 좀 어르는,
어르고 달래는 이런 수단이기도 했다라고 봐야 될 텐데, 문신들의 수계기구인 서방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운영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별초를 군사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과 무신정변, 무신정권의 배경과 전개의 역사를 보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는 하극상의 시기거든요. 하극상의 시기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반란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난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무신의 집권을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꾸준히 좀 전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무신의 난으로 김보당의 난이나 조이총의 난, 그리고 교종 승려의 난 이런 게 있는데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였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라시대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언급을 제가 해드렸겠지만은, 이게 뭐냐면요. 교종불교가 있고 선종불교가 있는데, 교종불교가 식자층의 진짜 이 불교 종파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종불교다라고 했을 때. 자, 교종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요게 이제 수양을 하고 수련을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경전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양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선종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그렇지만은 또 이제 가진 자들, 식자층들, 또 이제 한편으로는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한테는 굉장한 메리트로 또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항상 안정기로 접어들면 교종이 메인 종교가 되어서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종불교는 호시탐탐 이를테면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이 권력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신라 말기가 되면 그때 혼란기 때 육두품이나 지방 호족, 그리고 이제 선종불교가 결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려시대가 다시 열리고 문벌귀족들이 집권하면서는 다시 교종불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패턴이 그랬던 것이,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할 때는 또 이제 이 선종불교가 나름의 또 힘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또 교종승려들이 이 무신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갖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교종승려의 난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무신의 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봉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망이망소이의 난, 망이망소이의 봉기가 있습니다. 아, 공주 명학 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소 지역이면 뭔지 알겠죠, 그죠? 우리 아까 향부곡소 했을 때 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모로 이를테면은 세금도 많이 납부해야 되고, 이 어떤 차별 대우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거 이제 항의하는 봉기들이 있었고요. 김삼이 효심의 봉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 수공업자들, 그리고 또 이제 농민들, 뭐 이런 이제 봉기들이 계속 있고요.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여기 만정이라고 하는,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정이 신분 해방 운동을 벌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노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비들을 모아놓고 만정이 말이에요. 야,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더냐? 왕후 장상의 씨가. 그러니까 어떤 뭐 누구는 왕을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어딨냐? 지금 이 시대. 봐봐라. 야, 내가 모시고 있는 최충원도 말이야. 출신 성분이 무신이야, 고작. 무신인데 말이야. 지금 저 권력을 잡고 저렇게 휘두르는 거 봐라. 그러니 우리라고 꼭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새해를 규합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1차 봉기의 날짜 거사일에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게 화근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같이 가담하려고 했던 노비, 한 명이 자기 주인이 이제 얘가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다 요즘에 싶어가지고 추궁을 하고 채근을 했더니만 이 사실관계들을 실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만저만 해가지고요.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어떤 봉기를 막 꿈꾸고요. 막 이래요. 라고 이제 이실직고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만적의 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여기에 가담하려고 했던 노비들을요 줄줄이 사탕처럼 묶어갖고 강물로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말기는 했는데, 기존의 어떤 사회구조 속에서 가장 천대받던 이 노비들이 신분해방 운동을
좀 꾀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무신정권 시기에는 반란이 꼬리를 물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의식이 좀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난이나 봉기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려의 대외 관계인데요. 송나라 때는 송나라의 선진 문물을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수당, 송, 원, 명, 청 기억하세요? 중국의 역사 전개를 보면 은, 주,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진, 한, 위, 진, 남북쪽, 그 다음에 수, 당, 송, 원, 명, 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 당, 다음에 송인데 송은 또 얘네들도 문벌을 좀 많이 중시하고 문치주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군사력은 굉장히 약했던 측면이 있었지만은요, 나름의 이 선진 문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문화적, 경제적 실리 추구 차원에서도 송나라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제 이 북방의 이제 국가들 있잖아요. 여기들하고 이제 갈등 관계들이 있는 겁니다. 거란을 먼저 보면, 거란 태조 때는 말이요, 훈효십조를 통해서 일찌감치 거란을 금수의 나라, 이 짐승 같은 놈들 이런 식으로 막 규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부교 사건이라 그래서 거란의 사신이 왔는데 그 낙타와 사신을요 만부교 밑에 묶어가지고 다 굶겨 죽여버립니다. 이것은요 강력한 북진 정책 추진의 의지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니네가 어쩔 건데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랄까 이런 도전의 어떤 측면들도 좀 있기는 했었던 거거든요. 태조 때. 자, 이제 이런 어떤 적대적인 내용들이 있었고요. 정종 때는 말이에요. 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가지고 관군을 조직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가 좀 껄끄러운 상황에서 1차 침입이 일어납니다. 자, 고려의 북진 정책과 그 다음에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은 여진족이 거란족이 1차 침입을 감행을 했는데요. 소손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의 이제 침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가서 같이 맞짱을 뜨고 맞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희가 외교단판이고 매우 중요하죠.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외교단판이 있습니다. 외교단판을 해가지고 우리가 송나라랑만 친하게 지내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너네들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서해 외교단부 강동육주 지역 이런 데도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를 여진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거란 니네랑 이렇게 만나는데 회방이 된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만 한다면은 그러면 니네랑 왜 잘 못 지내겠냐. 잘 지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외교단판이 먹혀가지고 1차 침입 때는 오히려 땅을 내어주고 거란이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런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습니다. 여기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우리는 너네랑 친하게 지낼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이것이 제대로 구현이 안 돼요. 오히려 송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강조가 됐다.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조의 정변이 있었는데 이걸로 구실 삼아가지고 또 거란 2차 침입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경이 함락이 됐었고요. 나주로 피란을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양규가 거란군을 격파하면서 2차 침입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3차 침입이 있는데요. 거란의 강동 육주 반환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니네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야. 강동 육주 주면은 잘 지내고 이런다더니 그것도 안 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갖고 있었고요. 소배합의 침입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봐두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거란족을 막기 위해서 개경에 나성, 나지막한 성을 삥 둘러쌓는 겁니다. 나성을 축조했었고요. 천리장성도 축조해서 이번에는 봐봐요. 영토가 또 넓어졌어요. 영토가. 삼국통일이 있었을 때 신라가 가졌던 영토라고 하는 것이 대동강 이북은 탁 그 당나라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이랬던 것이 태조 왕건의 북진 정책을 통해 가지고 청천강 있는 데까지 좀 밀고 올라갔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천리장성을 축조를 해가지고요 남록강에서 도령포에 이르는 그러니까 저 의주 있는 데까지 밀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알면 훨씬 더 편한데 아무튼간에 청천강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서 압록강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요 이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그리고 이 천리장성은 고구려가 쌓았던
우리 천리장성 있잖아요. 그거랑은 또 이제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때 영토 영역과 이때 고려 때 영토는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진. 여진은 초기에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진이 이제 통합을 하면서요, 힘이 세지니까 고려랑 또 이제 충돌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정벌 과정이 있는데 여진의 국경 침입이 있었고 윤관의 별무방 편성이 또 있습니다. 윤관의 여진 정벌이 있고요. 동북 구성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진에서는 이 윤관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 별무반도 있고 동북구성 설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관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걸 돌려달라는 여진의 요구도 있어서 다시 되돌려주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동북구성 이들의 근거지들을 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를 정벌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또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이 건국되면서 이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결안도 멸망을 시키고요. 이제 4대 관계를 요구하는데 이자겸이 이 4대 관계를 또 수용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대박은 이 몽골이 되겠는데요. 이 몽골의 침입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또 이제 세력관계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에 지배층이 호족에서 문벌귀족으로 왔고, 문벌귀족에서 다시 누구로 왔어요? 문벌귀족에서 지금 무신으로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와야 될 게 몽고의 침략 때 거기에 빌붙는 권문세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강의도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뵙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